Retroflex. 1991년 이유모를 좀비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AMS의 비밀 요원, 일명 에이전트 G가 파견되었고, 현장에서 만난 아이작 경찰과 함께 좀비들을 소탕해 가자, 그리고 좀비 사태의 원흉을 알아냈는데, 군 소속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화합물 X의 영향임을 밝혀냅니다. 이 사건은 군 정부에 의해 비밀리로 은폐되었지만, 천재 박사 로이 큐리아는 7년이란 시간 동안 자신의 연구소에서 화합물 X를 비밀리로 실험하고 있었죠. 그의 실험은 비인류적이며 잔혹하여 같이 일했던 연구원들조차 경악했는데, 어느 날 대저택에 잔입해 있던 소피가 AMS 특공대에게 구조 요청을 보내옵니다. 소피의 애인이자 AMS 요원인 로건, 그리고 지 요원이 큐리안의 저택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좀비를 발견합니다. 입구에 있던 연구원은 로건에게 기밀 정보가 담긴 수첩을 전해주었고, 수첩의 정보대로 좀비의 약점을 공략해갑니다. 쓰러진 소피를 발견해 구하려는 순간 도련변이 생명체가 나타나 소피를 납치해갔고, 로건과 지원은 소피를 구하기 위해 저택 안으로 들어가죠. 수많은 좀비들을 무찌르며 소피가 있는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도련변이 체리엇이 등장합니다. 수첩에 적힌 체리엇의 약점을 공략했고, 소피를 무사히 구출합니다. 큐리안 박사가 더 많은 도련변이들을 창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로건과 지 요원은 도련변이들을 격파해가며 마침내 큐리안의 연구소까지 도달합니다. 큐리안 박사는 완전히 미쳐있었고, 인류를 파괴할 도련변이 매지션을 창조해내죠. 하지만 매지션은 자신을 창조한 큐리안을 공격합니다. 큐리안은 허무하게 죽어버렸고, 그사이 매지션은 연구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매지션의 약점은 수첩에 적혀있지 않았고, 그가 인류를 소멸시킬 최종 병기라고 적혀있었죠. 완벽해 보였던 매지션이지만 불완전하게 부활한 상태였고, 결국 로건과 지 요원에게 격파당합니다. 그렇게 인류를 몰살시키려 했던 큐리안 박사의 음모가 끝났지만, 2년 뒤 좀비들이 다시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파견된 에이전트 G, 새로운 AMS 요원들은 조사를 시작했고, 좀비들의 배후에 인류를 멸망시킬 또 다른 악당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영국 대기업의 CEO 골드맨입니다. 한때 큐리안의 연구를 지원했던 사람이며, 지구의 환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인류를 멸망시키려 했으며, 고의적으로 좀비를 풀어놓은 것이었죠. 실체를 파악한 요원들은 골드맨의 건물로 향하는데, 그들을 반기는 건 죽은 줄 알았던 매지션이었습니다. 지 요원이 전해준 정보로 인해 제임스와 게리 요원은 매지션의 약점을 공략해 무찌르죠. 건물 안으로 진입하자 지금껏 보지 못했던 사이보그 좀비들이 공격해옵니다.
마침내 골드맨이 있는 곳에 도착하는데 골드맨은 태연하게 신형병기 엠페러를 가동시킵니다. 엠페러는 무서운 공격으로 요원들을 위협했지만 요원들의 활약에 패배합니다. 골드맨은 스스로 건물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하지만 골드맨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죠. 그 뒤 AMS는 3년 동안 골드맨의 행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AMS 유럽 지구에 좀비들이 출몰하는 사태가 일어나는데 건물 안에 있던 제임스와 케이트 요원은 갑작스러운 좀비 사태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좀비들을 무찌르며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도시는 좀비 사태로 인해 붕괴되었고 종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드맨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하는데 바로 핵폭탄을 발사해 인류를 없애겠다는 내용이었죠. 제임스와 케이트 요원은 핵폭탄 발사를 멈추기 위해 골드맨의 빌딩으로 향합니다. 요원들은 골드맨의 핵폭탄 발사를 멈추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골드맨의 함정이었죠. 애초부터 핵폭탄은 없었고 인간들을 말살시킬 초자연적 병기 더 월드를 깨우기 위함이었죠. 제임스와 케이트는 무수히 많은 총알들을 쏟아부었고 더 월드는 쓰러집니다. 하지만 더 월드는 더 강하게 진화하고 있었죠. 급기야 총알이 통하지 않음을 깨달은 제임스 요원은 더 월드와 자폭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16년의 시간이 흘러 2019년이 되었습니다. 20년 전 큐리안이 죽었던 연구소에 로건을 포함한 AMS 요원들이 투입되었지만 모두 행방불명 상태가 되죠. 결국 로건과 소피의 딸인 리사와 지 요원이 조사를 위해 투입됩니다. 마침내 행방불명된 로건을 만나게 됩니다. 로건은 누군가의 간호를 받고 있었는데 그는 놀랍게도 미치광이 박사 큐리안의 아들 다니엘이었죠. 로건은 다니엘이 재앙을 막을 인류의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한때 불치병에 걸려 죽을 운명이었지만 큐리안은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 돌연변이 연구에 심취했고 다니엘을 치료하는 데 성공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이미 미쳐버렸고 좀비 사태까지 일으키게 된 것이죠. 다니엘은 큐리안이 죽기 전 만든 힐 오브 페이트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는데 좀비 사태를 막기 위해 작동시킵니다. 하지만 힐 오브 페이트 안에는 큐리안 박사의 인격이 저장되어 있었고
아니엘의 예상과 달리 인류를 몰살시키려 합니다. 아니엘은 자신 때문에 시작된 모든 사태를 막기 위해 아버지 큐리안의 인격체를 파괴시킵니다. 다니엘은 리사와 함께 큐리안의 연구소를 떠나게 되었고 It appears that he didn't understand its true purpose.